안녕하세요, 김매니저입니다. 이 차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의 차인데요. 지난주에 이 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메이트 그 ERS 서비스 불러서 겨우 점프 뛰고 이렇게 해갖고 위기를 탈출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차가 오래돼서 배터리 성능도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정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피드메이트에 가서 배터리 확인도 좀 해보고 필요하면 교환도 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메이트 일원점으로 가볼게요. 사장님, 이거 지난주에 한번 방전도 되었고 점프도 한번 했고 배터리도 교체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좀 점검하고 필요하면 배터리 교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배터리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서 보면 되는 거죠? 아, 이 차량은 네.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어요. 아, 트렁크예요? 네. 아,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네. 뒤에 있는 것도 있구나. 이 차량은 트렁크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어딨지? 안 보이는데? 아, 이걸 빼면 되는 거야. 이걸 빼면 오, 여기 빼. 이게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요. 차량마다 이제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는 것도 있고 네. 엔진룸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BMW X1 차량은 네. 배터리가 트렁크에 위치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배터리는 한 초창기 한 12년식이시고요. 네. 배터리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예. 테스터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잔량을 알 수가 있나 보네요. 예, 배터리 용량이 되니까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교체라고 지금 교체라고 바로 뜨네요. 네. 아, 그럼 같은 배터리로 바로 교환 가능할까요? 예, 동일한 바르타 배터리로 교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체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 바르타라는 게 브랜드 명인 거죠? 네, 바르타가 브랜드 명이고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BMW 차량도 네, 바르타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아, BMW 그 순정 부품도 바르타 배터리인 거네요? 네, BMW도 순정 부품이 바르타 배터리고 네. 지금 저희 것도 이제 OEM으로 지금 교체를 할 예정이십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AGM이라고 써 있는데 AGM이 고성능 배터리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네, AGM 배터리는 네. 일단 7&GO 차량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기 장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교체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다 끝났나요? 예, 배터리 교체는 다 끝나셨고요. 네. 일단 BMW 차량은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네. 교환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요. 아, 네. 진단기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배터리가 교체 주기 같은 게 있어요? 배터리 교체 주기는 3년에서 4년 정도 보고 있는데 장거리를 많이 뛰게 되면 배터리가 완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단거리를 네. 또 많이 뛰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완충이 되기 전에 시동을 끄기 때문에 좀 더 네.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3, 4년에 한 번씩 운전 습관에 따라서 네. 점검해 보면 되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식 딜러보다는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요. 네. 본인께서 이제 주기적으로 배터리 체크라든지 다른 거 점검 받으시면은 네. 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와서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배터리도 교체했으니까 그 차 주인도 행복해 할 것 같네요. 놀러 열심히 다니라고 해야겠어요. 아, 저희 스매TV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